어두운 밤 하늘을 번쩍이는 섬광, 바로 그 순간 미확인 비행물체가 추락하며 미군은 즉각 봉쇄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미국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은폐해온 음모의 또 다른 단서를 열어주죠. 오늘 우리는 X-File 시즌 1 에피소드 10 Fallen Angel을 통해서 숨겨진 외계 존재와 정부의 비밀스러운 음모를 배치를 합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노스타코타의 외딴 숲속 한밤중 미확인 비행물체가 추락하고 미군은 빠르게 현장을 봉쇄합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리며 외부의 개입을 막으려 하죠. 이들은 대중에게 이 사건을 훈련 중에 발생한 사고로 설명하지만은 실제로는 외계 비행체가 추락했다는 것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 사건을 알아챈 인물이 바로 벅스발더였죠. 그는 정부의 UFO 은폐 작전에 대한 여러 증거를 이미 모았고요. 이번 사건 또한 그 음모의 일부라고 확실합니다. 멀더는 미군이 현장에서 외계 생명체를 추적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요.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멀더는 현장에 도착한 후에 맥스 페니그란 인물을 만나게 되죠. 맥스는 UFO에 집착하는 음모론자로서 추락 현장을 추적해서 이곳에 도착했고요. 멀더처럼 정부가 무언가 은폐하고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죠. 그는 미군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그들이 단순히 추락 현장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외계 생명체를 포획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맥스는 과거에 자신이 UFO에 의해 납치된 적이 있다고 고백하며 그 사건 이후로 이상한 신체적인 증상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멀더에게 털어놓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멀더에게 외계 생명체의 존재와 정부의 음모에 대한 확신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지요. 시간이 흐르며 멀더와 맥스는 미군이 숲속에서 무언가를 추적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쫓고 있는 것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들은 비인간적인 존재를 추적하고 있고요. 이를 숨기기 위해서 현장 봉쇄와 정보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멀더는 점점 더 깊이 사건에 말려들며 정부가 이 사건을 얼마나 철저하게 은폐하려고 하는지 깨닫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더욱 복잡해지죠. 맥스가 갑자기 신비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하며 그가 외계 생명체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이 커집니다. 과연 맥스는 단순한 UFO 추적자일까요? 아니면 그 자신이 외계 존재와 연관된 비밀을 간직한 자일까요? 멀더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미군은 그를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고 방해합니다. 그리고 결국 맥스가 외계 생명체에 의해 납치당하는 장면을 멀더는 목격하게 되죠. 이 순간은 사건의 절정이며 멀더는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바라던 증거를 잡을 기회는 사라졌고 이 모든 일은 다시 정부에 의해서 철저하게 은폐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UFO와 외계 생명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은폐하려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죠. 맥스 페니그의 납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으며 멀더가 이를 목격한 것은 외계 존재의 실체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끝까지 이 사건을 부인하며 멀더의 노력은 또다시 방해받습니다. 과연 정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멀더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진실 추구가 아닙니다. 그가 끊임없이 추적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사라진 누이와 관련된 진실이기도 했죠. 이번 사건에서 그는 또 한 번 정부의 방해에 직면하며 진실은 영원히 묻혀버릴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나 멀더는 포기하지 않죠. 그는 끝까지 진실을 쫓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역시 그가 마주한 비밀을 함께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미스터리와 음모론의 정점을 찍고 있고 수십 년간 이어져온 외계 생명체와 관련된 수많은 미스터리 중에 하나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아니면 정부가 숨기고 있는 그 무엇이 우리 상상 이상의 비밀일까요? 이번 에피소드의 핵심은 미확인 비행물체 추락입니다. 한밤중에 노스타코다의 외딴 숲에서 갑자기 나타난 강력한 섬광, 그리고 추락하는 정체불명의 물체, 이 비행체는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었죠. 외계에서 온 비행체일 가능성이 높았고요. 미군은 즉각적으로 해당 지역을 봉쇄합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죠. 정부는 왜 이렇게 급박하게 움직였을까? 정말로 단순한 비행기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이었을까요? 정부는 이 사건을 훈련 중에 발생한 사고로 설명했지만 시청자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군의 신속한 반응입니다. 왜 군대는 이렇게 빠르게 출동해서 현장을 통제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추적하는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멀더는 현장에서 군이 비인간적인 존재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존재는 인간이 아닌 외계 생명체였을 가능성이 크지요. 군의 개입은 단순한 사고 수습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외계 생명체와 관련된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겠지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가장 중요한 미스터리는 바로 정부의 은폐 작업이었죠.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외계 생명체와 UFO와 관련된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들은 훈련 중 사고라는 명목으로 추락 현장을 철저히 은폐하려 했지요.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외계 생명체와 접촉한 적이 있으며 그들과의 비밀 협정이나 기밀 실험을 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죠. 이번 에피소드에서 묘사된 군의 신속한 반응과 봉쇄 작전은 그런 음모론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인물 맥스 페니그가 등장했죠. 그는 외계 생명체에 의해 납치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UFO 음모론자였는데요. 맥스의 등장은 시청자들에게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실하게 만드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의 신체에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며 그는 정부가 이를 숨기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음모론이 펼쳐지는데요. 과연 맥스가 겪은 일은 외계 생명체와 관련된 것일까요? 아니면 정부가 비밀리에 진행한 인체 실험일까요? 이 질문은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요. 정부의 숨겨진 실험과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의심을 강화하고 있죠. 오늘 이야기는 드라마 속의 이야기뿐이 아니었죠. X파일 시즌 1 에피소드 10 폴런 엔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실제 사건과 음모론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미스터리의 일부분일지도 모르죠. UFO의 목격,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그리고 정부의 은폐.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을 이야기는 상상 그 이상의 미스터리입니다. 외계 비행체의 추락 사건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은 역시나 로즈웰 사건이었죠. 1947년 미국 뉴멕시코주 로즈웰 근처에서 이상한 물체가 추락했습니다. 당시 군은 이를 기상관측기구라고 발표를 했지만은 여러 목격자들은 그 물체가 외계 비행체였다고 주장했죠. 로즈웰 사건은 폴런 엔젤 에피소드의 핵심 미스터리와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군대는 사건 직후에 추락 현장을 철저히 봉쇄했고 물체의 잔해와 목격자들을 철저하게 통제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로즈웰 사건은 외계 생명체가 연루된 은폐 작업이라는 음모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연구자와 음모론자들이 로즈웰 사건을 재조명하며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외계와의 첫 접촉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군대가 감추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그날 밤 로즈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번째로 다룰 음모론은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와 관련된 마제스틱 12, 일명 MJ-12였죠. 폴런 엔젤 에피소드에서 보여지는 군대의 즉각적인 대응과 철저한 은폐 작업은 이 음모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MJ-12는 1940년대 후반부터 미국 정부가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밀 조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조직은요, UFO와 외계인 관련 사건을 비밀리에 처리하고 외계 비행체의 기술을 연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로즈웰 사건을 비롯한 여러 UFO 목격 사건에서 이들의 존재가 의심받아 왔습니다. 1980년대에 유출된 MJ-12 문서는 이 조직의 존재를 폭로하는 중요한 단서로 여겨지고요. 폴런 엔젤의 군사적 개입과 정보 은폐와도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정부가 이 비밀 조직을 통해서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숨기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1947년 워싱턴주에서 케네스 아놀드라는 비행사가 첫 번째로 날아다니는 접시를 목격했다고 보고한 사건이 발생했었죠. 아놀드는 공중에서 9개의 이상한 물체가 초고속으로 비행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이 사건은 곧 전 세계에 퍼져나가며 현대 UFO 신드롬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놀드가 본 물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UFO의 전형적인 모습과 유사했고요. 정부는 곧 이를 부인하려 했었죠. 이 사건 역시 정부가 외계 비행체의 존재를 숨기려는 음모론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폴런 엔젤 에피소드 속의 미국의 작전은 바로 이러한 은폐 시나리오의 일부일지도 모르지요. 또 다른 실제 사건은 2008년 스티븐 빌 UFO 사건이죠. 텍사스주의 스티븐 빌 지역에서 수많은 목격자들이 하늘에서 거대한 미확인 비행물체를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비행체는 엄청난 속도로 이동을 했고요. F-16 전투기들이 이를 추적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미국 공군은 이를 부인했고요. 훈련 중이었던 전투기들이 잘못 인식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폴런 엔젤 에피소드의 외계 비행체 추락과 군의 봉쇄 작전과 상당히 유사하죠. 공군이 미확인 비행체를 쫓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UFO의 존재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여러분은요, 페르메의 역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역설은 우리가 수십억 개의 행성들이 존재하는 우주에서 왜 아직도 외계 생명체의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폴런 엔젤 에피소드처럼 외계 비행체가 추락하고도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은 바로 이 역설의 해답일지도 모르지요.
외계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하며 그들과의 접촉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정부가 이를 감추고 있다는 음모론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페르미 역설은 우리에게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고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도 그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1980년 12월 영국의 랜델샵 숲에서 발생한 UFO 사건은 폴런 엔젤 에피소드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 사건은 두 명의 미국 병사가 밤중에 이상한 빛을 목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빛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본 것은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비행체였고요. 그 주변의 공기는 정전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사기지 인근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미스터리했죠. 군대는 이 사건을 즉시 비밀로 붙이고 목격자들에게는 사건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영국의 로즈웰 사건이라고 불리우며 정부가 UFO와 관련된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음모론이 이어지고 있죠. 폴런 엔젤 에피소드의 외계 비행체 추락과 군대의 봉쇄 작전은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과연 랜델샵 숲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군대는 외계 비행체의 존재를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엑스파일 시즌 1 에피소드 10 폴런 엔젤을 통해서 외계 생명체와 정부의 은폐에 얽힌 미스터리의 중심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 아니었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과 연결된 음모론의 실체를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진실들은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숨겨진 비밀일까요? 로즈웰 사건, 마제스틱 12 그리고 납치된 맥스 페닉의 이야기는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일지도 모릅니다.